코아이 그제미네이션의 레벨 1 수준의 퀴즈입니다. 어떤 퀴즈냐니까 브라우저가 새로이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환영하는 메시지를 그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수 있도록 그렇게 소켓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. 새로운 브라우저,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그 클라이언트, 그 브라우저에게만, 다른 브라우저가 아니라 새로 접속하는 그 브라우저에게만 환영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. 여기다 설치하면 되겠죠? 작성하면 되겠죠? 커넥션 IO on connection 할 때 누군가가 접속이 왔으면 socket.init 그죠? 그래서 메시지를 welcome이라고 할까요? welcome 그리고 컨텐츠를 메시지를 이렇게 welcome to server 이렇게 그죠? 뭐 다른 말 없이 그러면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얘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스캔 on 그대로 이걸 복사를 그냥 해서 밑에다가 welcome 이렇게 한 것이죠. 그죠? 그러면은 새로운 브라우저가 접속할 때마다 그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이 이벤트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렇죠? 간단하죠. 그러니까 이 소켓 이밋과 소켓 IO 이밋과 소켓 브로드캐스트 이밋 이 세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소켓 이밋은 특정한 그러니까 이 소켓을 전달해 준 이 소켓을 전달해 준 그 브라우저에다가 이벤트를 보내는 게 소켓 이밋입니다. 그리고 IO 이밋은 지금 현재 서버에 접속해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에게 이벤트를 보내는 것이 IO 이밋입니다. 그리고 소켓 브로드캐스트 이밋은 뭐죠? 얘는 이 접속 그러니까 이벤트를 만들어낸 브라우저를 제외한 다른 브라우저들,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벤트를 보내는 것이 소켓 브라우저. 소켓 브로드캐스트 이미지예요. 세 개 차이쯤 이해되시죠? 자,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. 요것을 노드를 돌려봐야겠죠? 띵띵 돌려서 그런 다음에 자, 로컬호스트입니다. 다 일단 지워놓고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돼 있네요. 지금 아무것도 없죠?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탭이 세 개가 열려 있어요. 하나, 두 개, 세 개죠. 얘를 리로드하면은 메시지 왔죠. 이 메시지 온 상황에서 다른 탭을 보니까 다른 탭은 아무것도 없어요. 이건 에러입니다. 이건 에러예요. 코드의 문제가 아니라 에러의 문제입니다. 자, 다시 하나 탭을 열고 로컬 호스트에서 컨설 새로 접속을 한 거예요. 뭐 메시지가 하나 날라와 있네. 접속하니까 웰컴 투 서버. 그죠? 얘가 받는 사이에 얘는 받아 있으면 안 돼요. 안 받았죠. 얘도 받았으면 안 돼요. 얘도 이전에 받아 있는 거 그거죠. 그죠? 그런데 얘에서 이제 얘를 릴로드 해볼게요. 릴로드 하면은 얘만 받고 얘와 얘는 지금 상태에서 달라지면 안 돼요. 지금 이전에 받아둔 메시지들입니다. 그렇죠? 받았습니다. 받았죠? 두 번째 탭을 열어보니까 달라진 거 없고 달라진 거 없고. 그죠? 만약 두 번째나 세 번째도 받았으면 다시 한 번 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겠죠. 그죠? 요게 됩니다. 근데 한 번씩 오작동을 합니다. 그만 그러게 바로 소켓 IO가 XMPP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단점이에요. XMPP에 비해서 소켓 IO는 아직까지는 그 기술이 안정성이 약간 떨어져요.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? 좀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XMPP를 이용을 해서 오픈에지 플랫폼을 코딩해 나갈 겁니다. 그런데 이 소켓 IO도 들어 쓸 때가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많아요. 그때는 또 쓸 겁니다. 그리고 또 프로토타입을 작성할 때는 소켓 IO를 써서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보게 하게 될 겁니다. XMPP보다 단순하고 간단합니다.